아, 들어간다! 기부한다, 들어간다! 아파, 아파, 죽다, 아파.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차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전 지상 최강의 덱으로 소개해드렸던 호파키. 현재 그 영상은 조회수 74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스파키 자체가 약간 예능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조금 약파는 느낌이었지만 초상위 천상계에서도 호파키가 출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스파키 무시하다가 잣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지금 보이시는 이 덱, 덱은 2년 전보다 조금 세련됐습니다. 박쥐 들어가고 눈덩이가 들어갔는데 달려볼게요. 자신 있거든요. 순환도 순환이고 번개가 들어갔다는 점. 운영 측면에서도 지금 프린세스 있기 때문에 창봉식 운영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호그 선빵 찔러주고. 나 이거 약간 진중하게 가보자. 예능기를 좀 빼고 토네이도 개꿀? 이런 토네이도 확인. 바로 스파키 나와야죠. 박쥐 썼으면 좋았는데. 어? 죄송합니다. 벌룬 죄송합니다. 벌룬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코스트 한번 돌려주고. 저 해골이 짱난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 뭐하노? 개털리 보는데 오른쪽. 자, 토네이도 빠지겠죠 이렇게 되면. 한 대 마. 한 대 개꿀. 상대방 감전이기 때문에 프린세스 방어 지금 안 되거든. 프린세스에 취약하거든. 찍. 오른쪽에 발킬이 나올 확률이 높다. 오른쪽에. 옳지. 가자. 기회다. 코스트 싸먹고 스파키거든. 잡아주고. 그리고 해골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거 요런식으로 들어가야 돼. 옳지. 완전 빠졌고. 아, 뻥. 한 대만. 한 대만. 뻥. 아! 이거지. 어. 그리고 벌룬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죠. 군더더기 없죠. 이번에는 참 되게 기다릴게요. 여기 잠시만. 찍. 눈덩이도 있고. 아. 들어가자. 아. 한 번 더. 프리딜. 이번에도 군더더기 없죠. 어, 번개요. 덱 밸런스 어마무시하고 요즘 유행하는 랭커 호파키 맞먹는 덱 갖고 예능기 빼고 조지겠습니다. 진지하게 갈게요. 느낌 맞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예능감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거 써보니까 느낌이 확 온다. 진지하게 호구 운영 가겠습니다. 바로 찔러주고. 예의거든.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석궁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석궁. 아. 일단은 조금 해보자. 자, 일단은 번개 있기 때문에 한번 해도 될 것 같거든. 상대방 어차피 지금 감전 없잖아. 스파키 약하단 말이야. 스파키 약하니까 악으로 돌려주고 석궁적으로 스파키 넣으면 되거든.
막아주자. 막아주고. 아, 진짜. 아, 그렇지. 살렸다. 코스 이름 많이 봤다. 방금 순발력 좀 잘했고. 2등 많이 봤거든. 어우, 근데 상대방도 잘 막았는데. 이거 메인 창봉덱으로 밀고 가도 될 정도의 밸런스거든. 선빵. 자, 선빵 호그. 아, 토네이도. 그렇지, 토네이도. 오케이, 토네이도 확인. 자, 토네이도는 확인. 아, 이거 상, 하, 이거 약간 매칭. 이거 작 같은 구간 같은데? 그죠? 맞지? 작 같은 구간. 아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 자, 일단 2연패 구간 끝났으니까 이제는 매칭 좀 제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상당히 소토레스 받는 부분인데 이 덱의 진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너무 극삼성 잡히면 무슨 덱이든 소용이 없거든. 이거는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거든. 진중한 모습으로 달려볼게요. 너무 극삼성 연속으로 매칭 시켜주면 좀 힘 빠지잖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라도. 자, 바로 찔러주고. 무슨 덱 이거? 뭐고? 무슨 덱인데? 자, 일단 고블린 갱의 일법 확인. 한 대까지 괜찮아요. 선빵 프린세스. 어, 뭐고? 죄송합니다. 아우, 이, 야, 지진? 도란맨? 너무 건방진 거 아이가? 지지? 지진 호그? 자, 빅스펠 없거든. 빅스펠 없고 감전도 없을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스파키로 개뚜까 펼 수 있단 말이야. 저 세상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왼쪽 스파키, 오른쪽은 일법 방어. 그렇지. 저 덱 요새 유행하고 있거든. 하이, 번개 있고. 오. 그렇지. 와, 이거 완전, 와, 완전 깔끔 스무스했다, 이거. 이거 방어. 환상적이었다. 1분 타이밍 와라. 상대 어차피 지진이거든. 1분 타이밍 오면 내가 이기거든. 왼쪽 싸움 하면 이기거든.
지진이기 때문에 짤짤이 많아지면 안 된다. 좀 무시하고 일법 믿는 건 조심하고 이제 일법을 번개로 커팅해야 돼. 뭐고? 김와서 아, 야 빠볼까 진짜 잘됐다 이거. 기회다. 10코스도 뭐? 뭐하는데? 어? 이게 뭔데? 호구전에서는 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번개까지 있잖아. 번개까지. 그래 매칭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왜냐 되게 좋으니까. 후르크 한국분 만났습니다. 후르크 뜨거운 간장맛 보여드릴게요. 요즘 가을 시즌 왔죠. 정전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모티콘 한번 날려주고요. 바로 선빵 호그. 어 누구 섞은 것 같은데. 어 아이가 누구 섞은 거 아이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수꾼 아이가? 가보자. 아하, 잠시만. 뭐지? 무슨 데일까? 아하. 이런. 잠시만. 용광로 확인이거든. 로잘 확률 높거든. 로봇이면 잣대거든 이거. 근데 일단 일법은 없으니까. 아, 도, 어여 무드 마법인가 저거? 무드 마법인가? 어 만났다. 자 페카 괜찮다. 페카 괜찮다. 싸먹어주고 독이거든. 죄송합니다. 자 일단 조금 아프지만 맞아준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 미친 무엇? 번개 필요 없다. 번개 필요 없다. 번개 필요 없다. 빼준다. 페카다. 오케이 나쁘지 않고 페카 나쁘지 않고. 자 페카 나쁘지 않고 번개가 나왔고. 토네이도 웃잖아. 토네이도 웃잖아. 가세요. 개꿀. 들어올라. 어디 들어. 여기요. 배달 앱은 어디다? 여기요. 라스트 한 판 더 돌려볼게요. 일반적인 호그덱이었다면은 페카 저 무덤 마법 못 이겼을 거예요. 페카의 커스트 싸먹히고 역공 무덤 마법에 터졌을 거거든요. 하지만 뭐다? 우리에게는 스파키가 있다. 호파키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덱이다. 번개까지 있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흐르크 라스트 한 판 젖어볼게요. 어? 이번에도 한국분? 아이디가 갭퍼셀? 자 달리겠습니다. 주작 매칭 선구 주작 갭퍼셀? 어 호그라이드다. 이거 한 대까지 맞아주자. 한 대까지 맞아주고 스파키는 보여주면 안돼. 무슨 덱인지 모르겠지만. 허허 아처? 아처?
아, 저? 사뿐하게 돌려주자. 자, 쫄아가지고 얼굴 빠졌죠? 어, 뭐? 무슨 일? 뭔데? 호파키 미러전? 아? 아? 호파키 미러전? 컴온. 사뿐 스무스하게 컴온. 막아줄게요. 어, 죄송합니다. 저 맞아주고 등간지로 주고 등간지로 줄게요. 등간지로 줄게요. 뻥.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빨리 페달로 잔다. 1번 코스트 맞추고 호그라이드 들어오면은 이제 맞아주면 안되거든. 이제 맞아주면 안되거든. 감전 확인됐었고. 털러 가세요. 멀리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잠시 대기. 이제 페달을 줘야 된다. 페달을 주고 메가나이트 쪽으로. 어어어, 킹타워 안 깨워졌잖아. 안 깨워졌잖아. 우리 슈퍼셀!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보상 받기까지 깔끔 스무디킹 보상 한번 받아주고요. 자, 보상 한번 받아주고. 솔직히 제가 평을 드리자면은 호파키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 덱뿐만이 아니라 호그, 스파키 이 조합 자체를 무시를 못해. 하지만 여기서 창봉스럽게 창봉덱스럽게 변한 번개에 들어가면서 프린세스 박쥐까지 강추 충분히 드릴만 하거든요. 랭커가 되고 싶다면 호파키 당장 쓰십시오.